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0일 밤 9시 42분입니다. 천하의 수재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이 전현희는 즉각 사퇴하랍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하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깝고 안 가깝고 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입니까?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김영란 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하기에 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인정했습니다.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되어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 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 헌법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이 호주머니에서 항상 꺼내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요 수첩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꺼내서 찾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원희룡 전 지사의 이야기는 11조 1항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이 권익위원장이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재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해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항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출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출을 할수 없다. 단 민노총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이 겁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헌법의 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있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강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은 줄이면은 평화적 방법의 자유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4.27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자주 통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주. 자유를 싹 빼버렸습니다. 자유 통일을 해야지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반미고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남북이 통일하자는 것을 자주 통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핵무장한 북한과 한미동맹이 없는 핵도 없는 남한과 통일을 하면은 누가 누구한테 먹힙니까? 그리고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촛불혁명의 도구라면은 공무원이 체제를 뒤엎는 혁명에 가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10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서 사생활 침범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서 방역, 과잉 방역, 방역 계엄령을 피워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예외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헌법 파괴 세력입니다.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응징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 3월 9일은 분노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분노 투표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편 안 찍고 누구 찍을래? 약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약을 올리는 문재인 정권, 이재명, 분노 투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